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본토로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공원에서 공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속춤과 비슷한 그런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타니 아주 예쁩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즌이 왔어요. 이거 블록 아니야?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잔디에 누워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오늘 좋은 공기를 또 마시고 리프레쉬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활기차져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는 진짜 겨울이 너무 기니까 거의 반년은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또 좀 있다가 저희는 저번에 한번 갔었던 그 빵집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크루아상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 맛있는 빵을 사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또 경제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안 쓰는 물건 같은 거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와 이게 파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 90%가 입질하는 사람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살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제가 한번 팔아봤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비교적 나이스 하신 분들이었어. 맞아. 무슨 목적으로 파냐.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팔거나 뭐 당근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왜 파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맞아. 게 고장이 나서 파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뭔가 불량하거나 문제가 있는데 파는 거 아닌가 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금도 딱 맞춰서 준비를 해왔고 맞아.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서 뭐 좋은 첫 경험을 한 거죠. 좋은 거래를 했다. 아, 그다음 요즘 제가 재미있는 부분이 불어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너무 가르치는 걸 싫어하셔. 왜냐면 그분은 되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서 나는 그 어떤 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잠깐 발을 담근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말 그대로 사이드 잡이지. 그냥 근로노동만 해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거를 빨리 발전시켜가지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고 있으면서도 그 돈이 벌리는 그런 시스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금 구축해 나가시는 분인 거야. 주말에 뭐 오버이츠도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중개업 같은 거를 하면서 또 사이드 인컴을 또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멀티플 잡이면은 훌륭하신 거지. 아니, 그렇긴 한데 이 수업을 안 하고 자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너네가 이제 너무 일하는 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동산 투자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좋아. 좋지만 그걸 거의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거지. 나는 불어를 공부하러 왔는데 딴 쪽으로 계속 이 주제가 새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요즘 불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부동산 수업을 듣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쉬다가 이동을 해볼까요? 그럽시다. 여기 바게트가 엄청 맛있다 그래서 바게트를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다른 크루아상도 하나씩 샀어요. 최근에 이제 버클션 주주총회 했잖아요. 5월 5일날. 워런 버핏이 한 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게 현금 비중을 되게 많이 증가를 시킨 거야. 12.8%? 거의 13%인 거지. 그렇게 현금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쉽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현금 비중을 더 늘린 게 아니냐. 막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진짜 의미는 뭐 워런 버핏만 알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이제 포지션을 정리를 한 건데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간 거지. 그리고 익절을 다 한 거고. 3월까지 거의 많은 비중을 나도 현금을 가져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주총회가 있기 전에 내가 애플을 팔았어. 그렇게 애플까지 팔고 나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뭐 테슬라랑 두 개 정도 더 해가지고 딱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세 개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현금인 상태야. 한 비중이 거의 한 90% 정도 되지. 기존에는 50%의 현금만 가지고 굴린 거니까 지금 40%가 회수가 된 거지. 그냥 예수금으로 두고 있고 일부는 MMF로 전환을 해가지고 매달 이자 받는 것을 그냥 목표로 그렇게 둔 상태야. 근데 공교롭게도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버핏도 그랬다.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를 하는 거랑 일반인이 현금 보유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따져보니까 이번에 한 12.8%를 현금 비중을 증가를 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도로 환산을 하면 거의 256조 원이야. 그래, 엄청나지. 버핏이 현금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현금을 이제 이렇게 늘리는 과정 속에서도 워렌 버핏은 다른 종목들을 보다도 이제 애플을 줄였잖아.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단 말이야. 이제 애플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주주들은 이제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워런 버핏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성공하신 분이 애플을 이 정도로 매각을 했다면 앞으로의 애플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버핏이 애플을 정리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각과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뭐 내가 워런 버핏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의 의중이 어떤지는 알 수 없겠지. 근데 그냥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미국은 폴티네프라고 해서 계속 이제 공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큰 투자자들이나 투자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고 팔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공시를 해줘야 돼.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애플 비중이 버핏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높은 거야.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대형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르게 비중을 가져가는 게 위험 대비도 되면서 그리고 좀 수익률에 있어서도 올라가는 순간에는 많이 벌 수 있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좀 보험 성격의 해지가 되는 그런 포지션 구축을 원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애플만 너무 비중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또 세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내는 세금하고 버핏이 내는 세금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니야? 완전 다르지. 그냥 뭐 돈 많으니까 이렇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절세는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서 포지션 정리를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나는 보여지고 근데 그게 꼭 버핏이 애플을 나쁘게 봐서 혹은 시장에 기대하는 수익률을 못 낼 거다 혹은 뭔가 산업에 있어서 AI 같은 거에 뒤처질 거다 그래서 판 것 같진 않아. 근데 이런 거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상승했잖아.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다고 봐. 나는. 근데 지금 신나게 이제 시장이 달려왔고 좀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거지. 개인적으로는 매일같이 네가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걸 보잖아. 그걸 매일같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자료 계속 찾아봐야 되고 매번 기업들이 리포트 낼 때마다 봐야 되고. 근데 한 목표 수익률을 도달을 했고 그러니까 한번 쉬어가면서 좀 냉정하게 다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좋겠다. 좋은 시점이다라고 나는 생각한 거죠.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주총회에서 딱히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워렌 버핏이 얘기한 그 얘기는 내가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취향의 차이야. 근데 워렌 버핏의 과거에 투자한 이력이나 버크셔에서 장기간 투자해왔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한 사람한테 휘둘리는 기업을 싫어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해자,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주로
투자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너무 지금 그런 그 AI 열풍이나 이런 거에 좀 붐업이 되어 있지 않나를 경계하는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버핏은 절대 건들지 않아. 버핏이 투자를 했을 때 안심하고 기업에 대해서 장기 성장을 시킬 수 있는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뭐 와이프가 얘기를 했지만 최대한의 투자치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가 현금을 30% 남겼을 때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해서 갖고 있고. 근데 이 현금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버핏의 현금의 개념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해지를 한 거고 달러가 곧 현금인 거지. 그리고 예수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단기 자금을 그냥 두기는 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나는 채권 투자하고 이런 건 내가 채권을 잘 몰라. 그래서 그렇게 MMF 같은 형식의 그런 걸로 임시적으로 돌려둔 거지. 버핏의 현금은 단순히 그냥 달러를 본인이 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단기 채권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들까지 현금으로 친단 말이야. 워런 버핏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리 생각해야 돼. 운용 방식도 달라야 되고.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또 얘기했던 게 이제 테슬라를 또 언급을 해줬어요. 우리가 칭찬을 하셨지. 또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직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좋은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어쨌든 인정을 조금 해줬어.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버핏의 취향을 봤을 때는 테슬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어떤 의에서, 의에서 굴러가는 1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을 투자할 때 잡스 때 투자하지를 않았다고. 잡스 서거 후쯤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직접 이제 팀 쿡이 버핏에게 기업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냐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한번 그렇게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다고 해. 그리고 그 이후로 투자를 했다라고 들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버핏의 취향은 어쨌든 1인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경계하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철학에 따라서 너무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 어쨌든 현재 상황은 현금 비중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에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게 꼭 현금을 들면서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뭐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야. 기다리는 것도 투자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자본이 군대와 같아요.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공격할 병사가 있어야 그 어드밴테이지를 갖는 것처럼. 그래서 현금 비중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뭐 각자의 다 이제 방식이 있겠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대응 가능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현재 근황 상황을 또 알려드렸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